메뉴 하나를 먹기에는 조금 배불. 구독과 좋아요. 아 구독과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.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전주 서선장 게스트하우스 여행 책임자 느리형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곱창이 급땡겨가지고 그 전주 객사에 있는 한 곱창집을 가보도록 할 거거든요.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효자 막창집에 도착했습니다. 실제로 먹어보는 것만 남았는데요. 만약에 이 영상이 올랐으면 맛있었다는 뜻일 거예요. 자 그럼 한번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양파, 그 다음에 깻잎, 그 다음에 장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콩나물국. 이건 뭐 파김치. 그리고 콘샐러드까지. 너무 작게 자르지 마세요. 일단 사진을 겁나 많이 찍어야 다 찍어놓고 이제 걸러내야 돼요. 아, 여러분도 한잔. 자, 라이브 방송. 자, 이게 차돌박이랍니다, 차돌박이. 이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소스 본것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창맛. 빨리 먹어야 돼. 여러분 이제 대창이라고 합니다. 오늘 약간 이런 느낌이구만. 자 이거는 이제 막창이라고 해요. 막창 쫄깃쫄깃 하네요.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좁게 생긴 거, 자 이게 곱창이랍니다. 먹어볼게요. 베스킨 라면스가 있는데 그걸 유지하려는 방법을 할 자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먹고 숟가락으로만 이렇게 싹싹 긁어 먹고 있습니다. 그 많은 젖은 맛있었다는 거겠죠?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 숟가락입니다. 제가 이걸 먹고 이제 옆에 갈매기집으로 가가지고 또 덜 채운 배를 마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에 기분이 많던데 진짜.